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장 등록인데요. 개공이건 소공이건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거래 성사시켜줬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써주시죠. 그러면 그 계약서에 계약서를 써준 개공과 소공은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 도장이나 빵빵 찍어 대고 나중에 이 계약서 내가 쓴게 아니다, 이렇게 발뺌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막음으로써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공과 소공은 업무하기 전에 먼저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이를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8페이지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인장 등록. 인장하면 도장이에요, 도장. 그리고 등록이란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가 인장 등록해야 되냐? 계약서를 쓸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개공과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돼요. 이 인장 등록을 언제 해야 되느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중개 업무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알리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개공하면 이제 법개공도 있고 공개공도 있고 부개공도 있는데, 이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도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알려야지만 나중에 계약서 쓰고 도장 찍을 때요 도장 찍겠다고 알렸으면 계약서에는 요 도장을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이름이 만일 한병용이다 하면은 한병용 이렇게 새겨져 있는 요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계약서에도 요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 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알렸는데 요 도장을 사용하다가 요 도장이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만약에 돌이다, 돌을 새겼다. 그럼 깨져가지고, 이렇게 깨져갖고, 이렇게 없어졌다 쳐봐요. 없어지면은, 이게 한병용인지 인병용인지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깨진 걸 우리는, 변경됐다라고 해요. 변경. 변경됐다. 변경됐으면 또요 도장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도장을 다시 파야죠. 다시 파가지고,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또 등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변경 등록이라는 것은 도장이 깨져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도장 새로 팠죠. 새로 판 도장이 만일 이번엔 사각형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파고 한 병용 이렇게 새겨져 있는 요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알려야 된다 이게. 이를 우리는 변경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공과 소공은 업무 개시 전에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알려야 되고, 또한 그 알린 도장이 깨져가지고 못 쓰게 됐다면 깨진 날로부터, 즉 변경된 날로부터 7일 내에 또 변경 등록을 또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알려야 되고, 또한 깨졌을 때 어떤 도장을 바꿔서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도장은 어떤 도장이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발생돼요. 그게 바로 양가로 3번 등록하여야 할 인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해야 될 인장이라는 것은, 만일 한병용 이렇게 새겨져 있는 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 도장은 어떤 도장이 되고, 또한 깨졌을 때 바뀐 도장, 요 도장은 어떤 도장이 되냐, 이게요. 그게 바로 등록해야 될 인장이라는데, 이거는 개공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법개공을 보겠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라는 것은 법인의 인감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그 말은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 신고를 마친 그 말이에요. 상업등기소,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덕수궁 돌담길 타고서 한 200m쯤 돌아가면은 왼쪽에 상업등기소가 있어요.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 신고를 마친 그 도장을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고, 법인의 인장하면 법인의 인감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의 인장은 어떻게 했냐? 먼저 법인의 인장을 신고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도장부터 파야 되겠죠? 도장부터 파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명칭을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다 해놓고 뭐 대한 부동산 중개다, 대한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라는 법개공이다 명칭이. 그러면
이렇게 주식회사 대한부동산중개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새깁니다. 대표이사까지 새기라 이거예요. 근데 대표이사 이름이 홍길동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이름은 새기지 않아. 왜냐면 대표자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주식회사 대한부동산중개 대표이사까지만 새긴다 이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명칭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 별표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막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위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복잡하게 새기죠. 그럼 이 도장 새긴 건이 상태에서는 막도장이에요. 막도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도장 사기였지 아직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신고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도장이에요. 이 막도장을 가지고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신고하는 거예요. 법인 인감신고.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상업등기소에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할 도장은 요 도장입니다라고 상업등기소에 가서 인감신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감신고하면 요때부터 인감신고하면 요 도장이 무슨 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감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장 사기였을 때는 막도장이지만 도장 가지고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신고를 딱 하는 순간부터는 이 도장이 무슨 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법인 인감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저요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한다 이거예요. 요 도장이 바로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란 법인의 인감도장. 법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크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요 크기가 가로 크기건 세로 크기건 전혀 제한 없지만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신고를 마친 법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해야 되는데 이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법계공인이 이건 주된 사무소를 말하네. 주된 사무소. 항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주된 사무소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둘수 있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하나씩의 분사무소 둘수 있죠. 만일 주된 사무소가 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어요. 근데 분사무소를 제주시에다가도 분사무소 둘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제주시라고 하는 분사무소에서도 계약서를 쓰면은 도장 찍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분사무소도 도장을 등록해야 돼요. 근데 분사무소는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인장. 동일한 인장이니까 주된 사무소는 어떤 도장을 등록하랬어요? 법인의 인장. 그러니까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도 돼요. 그런데 주된 사무소 강남구에 이 법인 인감도장 갖고 있죠? 그럼 주된 사무소 계약서 쓸 때마다 이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해야죠. 근데 분사무소인 제주도, 제주시에서 계약서 쓸 때도 법인의 인장을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도장 찍을 때마다 제주도에서 서울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할수 불편하잖아. 그래서 불편하니까 주된 사무소와 똑같이 분사무소도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도 되지만 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는 것은 분사무소의 책임자의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자. 즉,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란 지점장의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점장. 그럼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계공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책임자의 막도장을 등록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지점에서는 사용인감계를 내서 사용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쓰는 도장과 지점에서 쓰는 도장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점에서 쓰는 도장을 우리는 사용인감도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법계공인의 분사무소는 일반적인 회사가 쓰는 사용인감을 쓰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와 똑같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서 쓰거나 또는 책임자의 도장을 등록해서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개공과 부개공과 그다음에 소공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연인이죠. 아까 법개공은 법인이잖아요. 근데 공개공은 살아있는 생명체, 부개공도 살아있는 생명체, 소공도 살아있는 생명체, 자연이잖아요. 이분들은 아무 도장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이분들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인장이면 돼요. 이들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도장이면 돼요. 만일 성명이 한병용이라고 한다면 한병용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 도장이 그냥 막도장이건 또는 동주민센터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인감도장이건 전혀 상관없다 이거예요. 무관하다 이거예요. 단지 이름만 새겨져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도장 크기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도장 크기는 가로 크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가로인데 가로 크기도 7mm 이상 30mm 이내 범위 안 들어야 돼요. 7mm라는 것은 0.7cm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0mm라는 것은 3cm를 말하는데 0.7에서 3cm 이 범위 안에 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로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로 크기도 세로 크기는 밑에가 세로죠. 여기부터 여기가 세로인데 여기도 7mm 이상 30mm 이내 이 범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가로 크기가 10mm, 세로 크기도 10mm 해도 되죠. 10mm면은 7에서 30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크기 제한만 있을 뿐 어떤 도장이든 상관이 없다. 성명만 나타나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법계공이 등록해야 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그 말은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 신고를 마친 법인 인감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등록해야 된다. 분사무소는 선택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똑같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해도 되고 즉 법인의 인감 도장을 등록해서 사용해도 되고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해도 된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란 책임자의 도장을 말하는 거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한 상태에서 개공에 소속되면 다 소공에 포함되죠. 그래서 책임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공, 부개공, 소공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성명만 나타나 있으면 되고 크기만 가로, 세로, 7, 30 이렇게 범위만 있을 뿐 막도장이건 인감도장이건 상관이 없다. 따라서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거나 또는 책임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막도장을 등록해서 사용하거나 상관이 없다. 공개공과 부개공은 성명이 나타나 있으면 된다. 크기만 제한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오른쪽 49페이지 있어요. 그럼 법개공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뭘까요? 법개공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법개공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법인의 인장이라서는 법인 인감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도장이 법인의 인감 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인감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바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럼 인감 증명서는 어디서 띌까요? 여러분 같은 자연인은 동주민센터에 가서 인감 증명서 띄죠. 그렇지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띄는 것이 아니라 상업등기소에 가서 띄는 거예요.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증명서 띄다가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그게 바로 법인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 똑같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다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한 장 더 또 띄다가 또 등록관청에 또 갖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사무소에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지 않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한다면 즉 책임자의 막도장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등록한다면 책임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공개공, 부개공, 소공에 해당되죠. 소공에 해당되잖아요 책임자도. 그렇기 때문에 공개공, 부개공, 소공은
그냥 자기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도장을 사용하면 되니까 이분들은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에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에 등록 인장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등록 인장 해 놓고 칸인데 여기다가 도장 이름 새겨져 있는 요 도장을 그대로 도장을 뽕 찍어서 등록관청 귀하해 가지고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게 바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법계공만 인감증명서 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게 바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예. 그다음에 이제 4번 중개업의 휴업 및 폐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몸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휴업할 수도 있죠. 또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아유 일정 기간 동안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 몇 달 쉬어야 되겠다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잠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폐업도 할 수 있어요. 폐업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없애버리고 저 중개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폐업입니다. 개공이 휴업하는 거나 폐업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서 휴업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이나 폐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중개업의 휴업 폐업 양가를 보면 휴업 및 폐업의 임의성 읽어볼까요? 개공은 자유롭게 휴업 및 폐업을 할 수 있다. 특히 법개공이 분사무소를 뒀다면 법개공은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분사무소만 휴업하거나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이같이 휴업과 폐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휴업하는 것도 자유롭지만 휴업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기간 제한을 보겠습니다. 네. 자 교재 49페이지 네 번째 휴업 및 폐업인데 개념이 좀 달라요. 잠시 쉰다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을 잠시 업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계속 중개업하겠다는 뜻이에요. 폐업이라는 것은 완전히 중개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인데 중개사무소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겠다 이거죠. 걸어 잠그겠다는 것은 사무소를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소를 없애버리고 중개업을 안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폐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업이라는 뜻은 업무를 잠시 중단했다가 계속 중개업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휴업하면 중개업을 잠시 중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폐업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없애버리고 중개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폐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업과 휴업은 법개공도 휴업 폐업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공개공도 휴업 폐업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개공도 마음대로 휴업 폐업 할 수 있어요. 특히 법개공 하면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는데 법개공이 별도로 만일 분사무소를 어느 지역에 이렇게 분사무소를 별도로 뒀다면 분사무소를 여러 개 뒀다면 분사무소 중에서 요 분사무소만 휴업 폐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요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 폐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휴업하는 거 자유로운데 휴업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휴업은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는 없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 아니 휴업하는 건 나 1년 쉬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쉬는 건 괜찮지만 6개월까지만 쉬어라 이거예요.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6달까지만 쉬라 이거예요. 근데 다만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징집으로 인해서 입영 즉 군대를 간다든가 취학 취직을 한다든가 유학을 한다든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교통사고가 있다든가 하면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양가로서 뭐 휴업 등의 신고 의무가 있는데 휴업과 폐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 휴업 폐업을 할 때는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신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개공에게. 그중에서 휴업 신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휴업 신고. 휴업 한다 해서 무조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휴업 신고는 두 가지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가 아니라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됐어요. 등록됐으면 개공이 된 거죠. 등록이 됐으면 개공이 된 건데 등록이 된 후 3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 개시를 시작이 되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휴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는 미리 신고인데 3월 초과되기 전에 신고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공이에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서 친구들 만나서 막년회라 해서 술 한잔 먹다가 뭐 찻길에서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건 예를 드는 거예요. 깨보니까 벌써 한 3일 지났어요. 머리가 뭐 이렇게 깁스돼 있고 뭐 다리도 깁스돼 있고 그러면은 의사 얘기로는 앞으로도 최소한도 한 7, 8개월 정도는 치료를 요한대. 그럼 벌써 교통사고 나고 깨어난 지가 벌써 한 3일 만에 깨어났으면 휴업한 지가 벌써 3일 지났죠. 그런 경우에 휴업하기 전에 미리 교통사고 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휴업 신고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등록 후 3월이 초과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된다라는 미리 신고란 휴업한 지 휴업하고서 3개월 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등록하고 나서 3개월 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달 되기 전에 미리 신고하세요. 이를 휴업 신고, 미리 신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신고가 있어요. 폐업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없애고 중개업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이때는 폐업하기 전에 먼저, 즉 중개사무소를 없애기 전에 먼저 저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폐업합니다라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특히 휴업 신고할 때는요. 한 장 넘어가세요. 휴업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 신고서라는 서식에 신고서라는 서식에 휴업 신고하는지 폐업 신고하는지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재개 신고하는지 또는 휴업 기간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변경 신고하는지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세요. 만약 휴업 신고한다면 휴업 옆에 이렇게 체크하고 휴업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인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해서 며칠간 이렇게 휴업 기간을 정해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때 제출할 때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도 같이 내야 돼. 등록증을 반납하라 이거죠. 그 이유는 휴업 신고해놓고 이 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같이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만일 폐업 신고한다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폐업 신고한다면은 요 서식 중에서 폐업 옆에 이렇게 딱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고 폐업하는 날짜, 폐업 일자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리고 등록관청 귀하 이렇게 해서 이 폐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폐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을 같이 내야 돼요. 왜? 폐업 신고해놓고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폐업 신고와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같이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휴업 신고할 때나 폐업 신고할 때는 이 등록증을 같이 반납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폐업 신고, 휴업 신고할 때는 요 제출할 때 등록증도 같이 등록관청에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만 가능하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어요. 전자문서라는 것은 인터넷 신고를 말합니다. 왜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증이 송출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데 만일 휴업 신고했다가 업무를 재개할 수도 있어요. 만일 휴업 신고한다면은 휴업해놓고 등록증 반납해놓고 휴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휴업은 개공이 자기가 원해서 쉰 거예요. 그러니까 휴업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지만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등록한 중에 반납했죠. 그러니까 등록증 다시 찾아와야죠. 그래서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재개 옆에 이렇게 또 신고서를 또 내는 거예요. 재개 자료다 딱 표시하고 휴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재개하는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개하는 날짜를 적어서 요거를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이때 제출할 때는 재개 신고할 때는 이 신고서만 내는 거지 또 등록증을 또 반납할 수는 없죠. 왜냐면 휴업 신고할 때 미리 등록증을 등록한 적이 반납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 신고할 때는 그냥 신고서만 내는 거예요. 재개 신고를 딱 하게 되면은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한 적은 요 반납받은 요 등록증 있죠. 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개공에게 반환을 해주는 거죠. 반환받아서 이걸 다시 중개사무소에 걸어놓고 걸어놓은 걸 게시라는 거죠. 게시한 후 업무를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휴업기간 변경신고라는 건 뭐냐면은 휴업신고했어요. 휴업신고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휴업합니다. 이렇게 휴업기간을 정해서 휴업신고했지요. 휴업신고했잖아요. 근데 휴업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업무를 재개할 수가 없어요. 만약 휴업기간 중에 또 사고가 났다든가 하면은 휴업기간을 연장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휴업기간 변경 옆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휴업기간이 종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데 변경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즉 연장되는 기간을 정해서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휴업신고했다가 재개신고하는 것이고 휴업신고했다가 휴업기간 연장신고하는 거죠. 요 재개신고와 기간 변경신고는 요거는 등록증은 이미 등록관청에 반납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어떤 신고가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전자문서신고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세요. 휴업신고와 폐업신고할 때는 뭘 첨부한다? 등록증 첨부하여 반납한다. 그러니까 등록증이 인터넷을 통해서 송출될 수가 없기 때문에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등록관청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만 가능하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휴업신고했다가 업무를 재개한다든가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한다든가 할 때는 재개신고와 기간변경신고는 신고서만 내면 되는 거지 별도로 또 등록증을 또 반납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또는 전자문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가 있다. 이러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50쪽에 보면은 중개계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개계약 보겠습니다. 이 중개계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공부했어요. 계약은 계약인데 무슨 계약이냐? 흥정을 붙여주겠다는 계약이다 이거예요. 그럼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가 체결한 거냐? 개공과 의뢰인 간에 체결된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개공갑에게 와서 내가 이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이 부동산 팔리도록 중개 좀 해줘라는 요청에 대해서 개공이 알아서 중개해줄게 라고 약속하면 이 매도인과 개공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 계약이 바로 중개계약이에요. 이때 중개 내용은 부동산이 매도되도록 중개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매도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B라고 하는 매수인이 개공갑에게 와서 내가 어디에 소재한 부동산 하나 매수하고 싶다. 내가 부동산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 좀 해줘 라는 요청에 대해서 개공갑이 오케이 내가 중개해주지 라면 매수인과 개공 사이에도 중개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즉 흥정을 붙여주겠다는 약속. 이때 그 중개 내용은 매수하도록 중개 붙여주겠다 이거죠. 따라서 이를 매수중개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중개계약은 매도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면 매도중개계약, 매수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면 매수중개계약, 임대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면 임대중개계약, 임차인과 개공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중개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래서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우리는 거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거래 내용이 매매면은 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거래 내용이 임대차라면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에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계약은 두 가지 중개계약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이 두 가지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여러 불특정 다수의 개공과 중개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걸 지울게요. 네, 다시 지우고. 일반 중개계약 하면은 여러 불특정 다수의 개공과 체결된 계약.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이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하려면은 매수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매수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개공에게도 혹시 매수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매수인과 매매계약할 수 있도록 흥정을 붙여주세요. 오케이. 하면은 요 매도인과 갑이라는 개공 사이에는 매도에 대한 중개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리고 이 A라는 매도인이 을이라는 개공에게 또 중개를 해. 팔리도록 중개해주세요. 오케이 하면 요것도 매도에 대한 중개계약이죠. 다른 중개업체 또 물건 또 내놔. 요 병이라는 개공에게도 팔리도록 중개해주세요. 오케이 하면 이것도 매도 중개계약이에요. 이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러 개공에게 중개를 경쟁적으로 의뢰하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공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의뢰를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한 중개업소에게만 물건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 중개업소에게 경쟁적으로 물건 내놓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한다 해서 일반 중개계약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은 달라요. 전속중개계약은 전적으로 한 명의 개공에게만 의뢰하고 다른 개공에게는 의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에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이 동네에 중개업소가 한 2, 30개도 넘어요. 근데 딱 한 명의 개공, 예를 들면 갑이라는 개공에게만 딱 와서 제가 이 물건을 팔고 싶은데 다른 중개업소에게는 물건을 안 내놓을게요. 당신 중개업소에게만 물건 내놓을 테니까 당신만 내 물건이 팔리도록 중개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 개공갑이 오케이 하면은 요 매도인과 갑이라는 개공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됐는데 전적으로 딱 한 명의 개공에게만 중개 의뢰하고 다른 개공에게는 맡기지 않기로 약속했죠. 이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두 가지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개념을 봤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50쪽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A라고 하는 매도인이 이 물건을 팔고자 할 때 한 명의 개공에게만 물건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공에게 전, 갑, 을, 병, 정, 무 등 여러 다수의 개공에게 전적으로 물건 내놓은 거죠. 물건 내놓으면서 이 매도인이 그러는 거예요. 요 부동산 한 5억 정도 선에서 좀 잘 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중개해 드릴게요. 요거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를 내가 100만 원 보수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개공들이 좋습니다. 했어요. 그럼 보수에 대해서 미리 약정했죠. 이를 우리는 약
약정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약정보수. 무슨 보수? 약정보수. 근데 여러 개공에게 중계 의뢰했는데 중계를 제일 의뢰받은 개공은 갑인데 가장 늦게 중계 의뢰받은 무라는 개공이 B라는 매수인과 사이에 제일 먼저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줬다면 매매 계약 체결을 누가 해줬냐면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무라는 개공이 제일 먼저 매매 계약을 성사시켜줬다면 보수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무라는 개공만 보수 받는 거예요. 이때 거래가 성사됐을 때 보수를 받는데 이때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가 있고 이를 법정보수라고 해요. 그리고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약정한 보수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약정보수 얼마 받기로 약속했어요? 100만 원 받기로 했잖아요. 100만 원 받기로 약정했잖아요. 그러면 법정보수와 약정보수를 비교해서 그 중에서 적은 거 비교해서 적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만일 법정 보수가 이건 가정하는 거예요. 5억 원의 거래가 성사됐는데 법에 규정된 범위가 0.4%라고 가정할게요. 거래 금액이 0.4%면 5,4,20, 200만 원이 법에 규정된 보수예요. 근데 약정 보수는 만일 100만 원으로 가정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적은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래가 성사됐을 때 요 매도인이 100만 원 주고받기로 약정했으니까 나는 100만 원 주겠소 라고 개공에게 그랬더니 개공문은 나는 100만 원 보수받기로 한 약정이 한 적이 없소 이렇게 발뺌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입증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규정된 보수가 200만 원인데 약정한 보수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주고 끝내려면은 매수인 분은 의뢰인 의뢰인 A는 이 개공무에게 100만 원 주고 끝내려면 100만 원 약정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100만 원 보수 받기로 한 약정을 구두로 약정했어요. 구두로 약정했으니 입증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개공은 나는 100만 원 약정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할 것이고 의뢰인은 100만 원 주고 끝내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할 것이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 이 매수인과는 보수인과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요 개공에게 보수 얼마 주는 거예요? 법정 보수가 200이면 얼마? 200만 원. 근데 요 약정한 것을 갖다가 매도인과 개공문은 100만 원 약정과 약정한 걸 입증했다면 100만 원만 주면 끝난다 이거죠. 그럼 개공 입장에서는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개공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지. 의뢰 입장에서는 약정하는 게 좋은 거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동그라미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요청이라는 것을 지금 보는데 뭐라 되냐면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개공은 개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의뢰인이 따로 가져올게요. 예. 자, 갑이라는 개공이 있고 A라는 매도 의뢰인이 있고 B라는 매수 의뢰인이 따라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 중개계약이 체결됐고 여기도 또한 중개계약이 체결됐는데 의뢰인들이 이 개공에게 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별도로 의뢰한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즉 의뢰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서면 작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중개의뢰인은 또는 요 중개의뢰인은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라고 하는 서면을 작성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일반 중개 계약서라는 서면은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느냐? 네 가지 내용을 기재를 한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바로 물가 수준, 그러니까 줄임말이에요. 두 문자잖아요. 물, 중개 대상물, 즉 팔아달라고 의뢰한 이 물건의 위치, 규모를 기재하여 위치라는 것은 어디에 소재한, 규모라는 것은 몇 평짜리 부동산, 가는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주변 시세를 말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거래 예정 가격이란 말이나 거래 예정 금액이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즉 주변 시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을 주변 시세에 따라 거래를 해준다면 수, 이에 따른 중개 보수 얼마를 드릴게요. 준, 그 밖에 의뢰인과 개공이,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준수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같이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을 거래 예정 가격인 주변 시세에 따라서 거래를 성사시켜준다면 중개 보수 어떻게 드릴게요. 그 밖에 서로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이와 같은 일반 중개 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해달라고 의뢰인들이 개공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100만 원 받겠습니다라고 약속했으면 약속한 내용을 기록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법정 보수와 약정 보수가 서로 다를 때 비교해서 적은 거를 봐라 100만 원 밖에 약적잖아 이렇게 딱 입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달라고 의뢰인들이 개공에게 요청을 할 수는 있다라는 규정을 뒀는데 문제는 개공은 이러한 서면 작성 요청이 있어도 이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이거야.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작성 안 해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뢰인들이 개공에게 어디 있는 부동산 얼마에 팔아준다면은 수수료 얼마 줄게 이렇게 약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뢰인도 없고 이러한 요청이 있어도 개공은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은 계속 구두로만 체결되고 보수에 대해서 의뢰인과 개공은 서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재 51쪽 동그라미 3번 일반 중개 계약서 사용 권장을 보겠습니다. 51쪽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또한 두었어요. 즉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됐을 때 요러요러한 내용을 기록하십시오라는 표준서식, 즉 법정서식을 말하는데 이 표준서식을 만들어놓고 이 표준서식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기록하세요. 의뢰 내용을 기록하세요. 라는 표준서식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서식이 있는데 사용할 의무가 없어. 사용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중개계약은 말로 체결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것이 일반 중개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체결되고 의뢰인이 서면을 작성을 요청했건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 계약서에 대한 법정 서식을 만들어놓고 이걸 사용하라고 권장을 했건 사용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은 구두로 체결돼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죠. 이러한 분쟁을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중개 계약이 바로 전속 중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은 일반 중개 계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전속 중개 계약인데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왜 일반 중개 계약이 전속 중개 계약의 문제점을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중개 계약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전속 중개 계약 개념 봅니다. 중개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하여 당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우리는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될 때 의뢰인과 개공은 언제까지만 이 개공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의뢰인과 개공 간에 달리 정함이 있을 때는 약정에 따릅니다. 즉 다른 개공에게는 안 맡기고 너한테만 언제까지 맡길게. 그때까지도 거래 성사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너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업소에게도 또 물건 내놓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전적으로 맡기는 기간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서로 개공과 의뢰인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개공의 의무 또한 전속 의뢰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이 한 방에 해결되죠. 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그럼 전속중개계약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어느 날 A라고 하는 매도인이 이 부동산 아파트 뭐 901호를 팔고 싶다. 딴 데는 안 맡기고 너한테만 맡기겠다. 했더니 개공이 고마워. 나한테만 맡긴다고? 너 딴 데 안 맡긴다고? 그래. 그럼 내가 전적으로 중개활동하지. 하면은 매도인과 갑개공 사이에는 전속, 매도에 대한 전속 중개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네. 그러면 개공은 보수를 받으려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중개를 잘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야지만, 거래 성사를 시켜줘야지만, 이게 즉 거래계약이고, 거래계약을 다른 말로는 중개 완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야지만 중개 완성시켜줘야지만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개공은 전속중개 의뢰를 전속중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서로 간의 의무가 커요. 그럼 전속 개공이 지는 의무가 뭐가 있고 전속 의뢰인은 어떤 의무가 있길래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이 한방에 없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전속 개공은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개공은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즉 어디에 있는 부동산 얼마짜리 얼마에 팔아준다면 보수 100만 원 줄게 이렇게 약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 서면 이름이 바로 전속중개계약서예요. 이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의뢰인과 개공이 약속한 내용을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작성해서 두 부를 작성하는데 그 중에서 한 부는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부는 개공이 3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럼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부동산 얼마짜리 어떻게 팔아준다면 보수 어떻게 줄게 라는 내용이 이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면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냥 의뢰 내용이 명확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래가 성사됐을 때 보수 1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법정 보수가 설령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만 주겠다라고 입증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중개계약 내용이 작성되니까 분쟁을 미리 예방을 하는 좋은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거 요걸 그대로 바로 즉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건데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7일 이내에 팔아달라고 의뢰한 이 매물을 빨리 팔리도록 광고해야 돼. 광고를 정보 공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공개해야 한다면 광고해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다가 광고해야 되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즉 매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매물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공은 다 정보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개공에게만 매물을 올렸다 하더라도 내놨다 하더라도 이 매물이 이 물건이 매물이라는 것을 컴퓨터망에 딱 공개가 되니까 우리나라 모든 개공이 이 물건이 매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물건을 사달라고 의뢰받은 다른 개공은 이런 물건이 없을 때 정보망이라는 컴퓨터망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 갑이라는 개공이 이 물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공동 중개합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정보를 공개한 전속 개공 갑과 공동으로 신속히 거래 성사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보망에 공개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도 돼.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신문 볼 수 있죠. 신문에 매물 광고가 나왔으니까 한 명의 개공에게만 의뢰했다 하더라도 온 국민이 이걸 매물에서 다 알 수 있으니까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빨라진다 느린다.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정보를 공개를 한데 뭘 공개하는지는 나중에 1, 2월달 과정에 상세히 하고 일단 이 물건은 어디에 있는 물건입니다. 종류, 소재지, 어디에 있는 부동산 몇 평짜리입니다. 물건의 상태는 어떻습니다.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어떻습니다. 일지 조건, 즉 근처에 학교가 있습니다. 전철역도 있습니다. 환경 조건으로서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권리관계로서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할 때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돼요.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안 된다 하면은 것은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연락처 이런 것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물건에 대해서 빨리 팔리도록 광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전속개공은 2주마다 한 번 이상은 이 의뢰인에게 2주 동안 중개 업무 처리한 내용을 중개 업무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통지해줘야 돼. 이 애도인 A는 갑이라는 개공 한 명에게만 맡겼어요. 이 개공이 어떻게 중개활동하고 있는지 이 물건이 팔리도록 어떻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2주마다 즉 14일마다 한 번씩은 개공은 전속 의뢰인에게 2주 동안 중개 업무 처리한 내용 물건을 팔기 위해서 중개활동한 내용을 그것도 문서로 통지를 해주도록 해있죠. 뭐 그 밖에도 확인 설명 의무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이 세 가지 의무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일단 의뢰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분쟁을 미리 막는다.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한다. 즉 광고를 하기 때문에 빨리 팔린다. 그 다음에 의뢰인에게 2주마다 한 번씩은 자기가 한 일을 문서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전속중개 의뢰인도 의무가 있어요. 그럼 전속중개 의뢰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속중개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개공에게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전속중개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전속중개 의뢰인이 이 갑이라는 개공에게만 의뢰하고 다른 개공에게는 의뢰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속중개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또 중개를 의뢰하여 다른 개공의 중개로 거래를 했다 이거예요. 이 개공이 아닌 다른 개공에게 또 의뢰하여 거래까지 했다면 이건 전속중개계약 위반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위반이에요. 전속중개 의뢰인이 이 개공이 B라는 매수인을 소개시켜줘서 그랬더니 이 개공을 배제시키고 전속개공이 소개시켜준 이 매수인 B와 둘이 몰래 직접 거래를 했다 이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한 경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이 위약금이라는 것은 중개 보수만큼의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번에서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한 이 전속의뢰인이 요 갑계공, 전속계공이 아닌 다른 계공, 예를 들면서 다른 계공,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다른 계공에게 중개의뢰하여 거래까지 했다면 다른 계공 을에게는 중개보수죠. 그 보수만큼의 우약금을 또 전속계공에게 줘야 된다 그 말이고. 두 번째, 니은번. 전속 의뢰인이 개공이 소개시켜준 요 상대방 B와 개공을 배제하고 둘이 몰래 직접 거래한 이유는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서 둘이 몰래 거래한 거지만 몰래 거래했다 하더라도 이 거래를 전속개공이 성사시켜준 것으로 가정하여 보수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보수만큼의 우약금을 이 갑개공에게 또 줘야 된다 뜻이죠. 또한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비용을 지불할 의무라는 것은 전속중개 의뢰인 이 사람이 전속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예를 들면 C라는 매수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전속 의뢰인이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C와 직접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다른 계공에 의뢰해서 거래하거나 전속계공 몰래 전속계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전속중개계약 위반이고 전속 의뢰인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예를 들면 자기 친구, 자기 친척 하고 거래하는 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직접 자기가 찾아낸 사람과 거래를 했다면은 이 전속 개공은 중개 보수 받을 기회가 없어졌죠. 거래가 끝났으니까. 근데 전속 개공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나서 전속 중개 계약서 바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정보 공개했죠. 정보 공개는 광고죠. 광고하려면 매도 의뢰인의 물건을 조사부터 해야 하잖아요. 등기부도 뛰어봤겠지. 토지대장도 뛰어봤겠지. 광고는 비용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비용 정도는 주라 이거예요. 그 비용을 얼마를 줘야 되냐. 그 비용은 정상적인 중개 보수의 50% 범위 안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 이를 실비라고 합니다. 실비를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갑이 물건 조사하고 광고하느냐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예를 들어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예를 들어서 30만 원 지출했다. 근데 전속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모스발 쌍놈이라고도 하는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인 자기 친구한테 자기 집을 팔았다. 이 경우 얼마에 팔았냐면 예를 들어서 중개 보수 뭐 5억 원에 팔았다. 이때 법정 보수가 0.4%라면 5, 4, 20, 200만 원이라는 중개 보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250만 원에 이게 중개 보수예요. 이 중개 보수 200만 원에 50%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이 30만 원이면 얼마만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3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죠. 아, 그 밖에도 이제 세 번째는 전속 의뢰인은 개공에게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협조. 협조해야 될 의무라는 것은 전속 개공이 매수인을 모시고 매도인의 물건을 보여주러 가요. 갈 때마다 집이 잠겨 있어. 그래서 야, 집 보러 왔는데 문 좀 열어줘 했더니 자기 출근해갖고 직장이 있대.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밤에 8시에 온대. 밤 9시에 물건 보러 오래.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물건 보여줄 수 있도록 번호키를 알려줘야 된다. 그게 바로 협조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네. 자, 이와 같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의뢰인 개공도 다 좋은데 일단 왜 좋냐? 전속 개공의 의무로서 약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을 미리 막아서 좋고 또한
한 명의 개공에게 의뢰를 했지만 여러 개공에게 의뢰한 일반 중개 계약보다 거래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좋다. 그 이유는 전속 개공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 내 매물을 광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광고를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팔린다. 그리고 의뢰인의 궁금증을 2주마다 한 번씩은 직접 문서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2주간 자기가 개공이 한 일을 문서로 알려줌으로써 의뢰인의 궁금증을 뽀 풀어줘야 된다. 또한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개공도 유리한데 그 이유가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는 맡기지 않고 자기에게만 맡기 때문에 보수가 보장되는 거다. 설령 이 의뢰인이 전속 중개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개공에 의뢰해서 거래했건 또는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시키고 둘이 몰래 직접 거래했건 보수만큼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가 보장돼서 좋고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가 지출한 비용의 일부라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개념만 설명드리고 수업을 자세한 설명은 다음 과정일 거예요. 교재 5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일반에서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해서 매물 정보, 임대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컴퓨터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고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매물 정보를 띄울 수 있는 사람도 개공이요. 공개되어 있는 매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개공만 검색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정보를 공개하는 개공과 정보를 검색하는 개공 상호 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래 정보 사업자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즉, 매물 정보를 공개하는 컴퓨터망, 그리고 공개되는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정보망을 설치해서 돈 버는 사업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한다. 지금 현재 거래 정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가 정보망 설치해서 돈 벌어도 돼라고 지정해야지만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협회 개공들이 만든 친목단체를 협회라고 하죠. 협회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들은 정보망이 아니라 포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탈은 누구든지 매물 정보를 올릴 수 있고 누구든지 검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거래가 잘못되더라도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 이와 같은 직방 이런 데다가 아무나 매물 정보를 띄울 수도 있고 아무나 검색할 수도 있는데 거래에서 속았다,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기당한 사람만 억울하지 누구에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게 직방, 네이버, 다음 그런 거죠. 이런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여 돈 벌어도 좋다라고 지정을 해준 그 거래 정보 사업자가 설치한 정보망만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한장 넘어가서 양가로 3번을 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 및 이용 관련 의무가 있는데 1번 거래 정보 사업자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컴퓨터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컴퓨터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로지 개공이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라고 광고해 달라고 한 것만 광고해야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이런 데 나와 있는 거를 광고하면 안 된다. 또한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올릴 수 있고 공개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공개한 정보에 관한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즉, 개공이 정보망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때는 거짓 광고하지 말고 광고한 내용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줘라. 그래야지만 거래정보사업자는 광고를 내릴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예. 예,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55페이지 제4장 개공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상당히 오래 장기간 시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가볍게 그냥 흐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의무 책임에서 뵐까요?